안녕하세요, 콩 여러분. 오늘은 이팅 사운드 할 거예요. 머랭쿠키 할 건데, 원래는 제가 홍콩에서 사온 머랭쿠키가 있어요. 두 가지인데, 하나는 레몬맛, 하나는 뭐 헤이즐넛맛, 이렇게 해서 맛이 달라요. 그래서 이거를 찍으려고 하던 차에, 제가 작년에 머랭쿠키 했었잖아요. 벚꽃 머랭쿠키. 그게 커피콩콩이라는 데였는데, 사장님이 또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같이 찍어보려고요. 맛도 되게 다양해가지고, 이런저런 머랭쿠키 시식 영상 될것 같아요. 커피콩콩 사장님께서 그 음료수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, 토마토 맛이랑 딸기 맛이랑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두 개 다 맛보고 조금 더 머랭쿠키에 어울리는 음료로 먹어볼 거예요. 이거는 토마토. 진짜 생과일이네. 어떡해. 안 쏟아져. 그냥 맛보기로 먹어볼게요. 그냥 진짜 토마토 갈은 진짜 그냥 생과일 토마토다. 우와. 제가 생과일 토마토 주스 진짜 좋아하는데. 그 딸기도 진짜 갈으셨나 봐요. 둘다 맛있는데 토마토가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이 머랭쿠키의 느끼함을 이 딸기의 상큼함이 잡아줄 것 같아서 딸기를 먹겠습니다. 먼저 이거는 홍콩에서 그 홍콩역에 그 IFC인가 INC인가? 그 쇼핑몰이 있거든요. 거기 안에서 산 건데 레몬맛이래요.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. 검은 깨랑, 어머, 다 부셔야 된다. 레몬 맛 진짜 나는데, 정말 제목에 충실한 맛이에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많이 달지도 않은 것 같아. 가운데서 이게 너무 많이 부셔진다 크니까.
머랭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맛있네. 레몬 향이. 다음에는 요거는 정확히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헤이즐넛 맛 같아요. 안에 헤이즐넛 들어있다. 너무 고소하다. 제가 너무 고소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땅콩 같은 것도 잘 안 먹는데 너무 고소해요. 너무 고소해요. 지나치게 좀 짭조름하기도 하다. 상큼함으로 잡아줄 필요가. 소리는 이게 씹는 게 씹힐 게 있으니까 확실히 좋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에요. 요거가 궁금했어. 이게 인절미 머랭쿠키거든요. 너무 귀엽게 생겼죠? 인절미. 짜잔. 인절미 가루가 붙여져 있어요. 순식간에 녹아버렸네. 인절미 떡하고 똑같은 맛 나요. 이거 진짜 인절미다. 녹아버렸어.
맛을 한 번씩 다 보고 이따가 정말 진지하게 소리 내어보고 보도록 할게요. 방금 거 진짜 인절미 떡 먹는 줄 알았어요. 바삭한 인절미 같은 느낌.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이것도 진짜 궁금했어요. 코코넛 가루 맛, 코코넛 맛. 색이 의미하는 바는 뭔진 모르겠는데 코코넛 맛 나요. 요건 뭘까요? 무슨 커피가루 같은 거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. 아, 시나몬. 시나몬 맛. 저는 시나몬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하나하나 머랭국이 하나하나 진짜 다 그 어떤 그 테마 맛에 메인 테마 맛에 충실한 무슨 맛인지 딱딱딱 알겠는 요거 궁금했어. 머랭국에 프레즐 과자가 매운 것 같아. 조금 매워요. 완전 많이 맵진 않고 매콤. 떡볶이 과자 맛이 나는데 나만의 착각인가? 라면 스프 맛이 살짝 나는. 솔직히 라면 스프 맛 나는 것 같아요. 원래 프레즐 과자가 이런 맛이. 이거는 쿠엔크 맛일 듯.
코잉크 아이스크림 맛. 완전 그냥 코잉크 아이스크림 맛. 개인적으로 코엔카 아이스크림 맛하고 인절미 맛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홍콩에서 사왔던 그 레몬 맛 그거 3개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그냥 색깔만 있고 왠지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은 기분? 무슨 맛이 난다.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다들 뭔가 그 색깔에 포함된 맛이 조금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. 노란색 뭔가 상큼한 맛이 나는 것 같고요. 그때 무슨 맛이 됐어요. 연두색은 메론 맛 나는 것 같고. 다른 거. 이번에는 초콜릿이 안에 박혀져 있어요. 오늘 초콜릿을 가득 씹히면서 초콜릿 맛이 나요. 초콜릿 없는 거 먹어. 없는 거 먹어도 초콜릿 맛 살짝 나는데 겉에 뿌려진 게 아마도 코코아 가루인 것 같아요. 근데 초콜릿 박혀있는 게 더 훨씬 많이 나죠.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먹었던 벚꽃 마카롱 벚꽃 머랭쿠키 이건 그냥 색깔 보는 게 재밌고 맛은 그냥 그 바닐라 그 기본 맛 작은 거 먹을게요. 큰 거 먹을까?
요것만 먹어볼게요. 먹다가 지루하면 다른 맛 먹을 수도 있어요. 다른 거 먹을 때 딸기 주스가 꽤 도움이 많이 돼. 왠지 다른 맛보다 좀 덜 단 기분이 들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인절미 버랭고기. 진짜 더도덜도 말고 인절미랑 라면 수프 맛에 프레젤이 땡겼어. 아까 먹었을 때는
이게 라면 스프 맛이다. 이거 중독성 있어. 두 가지 맛의 프레첼이 있나봐요. 맛있다.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맛있어요. 세 가지 맛이래요. 기본 맛, 비프 맛, 와사비 맛. 와사비 맛은 모르겠다.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몬 맛 버랭 쿠키를 먹고 끝낼게요. 이게 맛있는데 다 부서져가지고 얼른 더 컸는데 내고 먹을게요. 부서지니까.
너무 달아요. 맛있어요.